이번 에피소드는 React User Reduce Hook이라는 이름의 제목으로 여기 글이 미디엄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medium.com입니다.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시 가르시아 가르시아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을 봐서 아마 남미 계통이신 것 같아요. 스페인 계통 분이 여성분이 쓴 글인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듀스 실습 예제로 딱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유즈 리듀스라고 하는 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리듀스의 엑서사이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단계별로 엑서사이즈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벨을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으로 이번 엑서사이즈를 구성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지금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는 왼쪽에 보이는 이 코드입니다. 그죠? 이름은 이게 app.js 파일에 지금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좀 수정을 해서 여기다 버튼 하나 더 추가해 보십시오. 어떤 버튼이냐니까 enable, disable. 이너벌이라고 표시되어진 버튼입니다. 혹은 디세이블이라고 표시된 버튼. 처음에는 디세이블이라고 표시된 버튼이 나타나야 되겠죠? 클릭 버튼 옆에 오른쪽에 이 디세이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클릭 버튼이 비활성화되어서 클릭하든 누르더라도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디세이블 버튼 한번 클릭하면은 걔가 이너벌로 바뀌고 그리고 캡션 버튼의 캡션이 enable과 disable로 교차하면서 이 클릭이라는 버튼이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로 교차해서 스테이트가 변할 수 있도록 그런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보라는 거예요. 버튼의 지금 클릭 버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캡션은 클릭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가할 오른쪽에 있는 토글 버튼은 처음에는 enable 한번 클릭하게 되면 Disable, 또 클릭하면 Enable 이렇게 교차해서 캡션이 바뀔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클릭 버튼을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코드와 버튼을 추가하는 겁니다. 먼저 Disabled와 Set Disabled Status 스테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스테이트 기존에 있는 스테이트에다가 또 다른 스테이트를 추가한 거죠. 뭐 스테이트야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Toggle Disable 해서 이 Disabled 이 상태, 그죠? 이 상태를 서로 바꿔줄 수 있는 Disabled 상태에서 Enabled 상태로, Enabled 상태에서 Disabled 상태로 바꿀 수 있는 펑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버튼의 Disabled Property, 그죠? Disabled Property는 버튼에 주어진 프로퍼티들 중에 하나입니다. onClick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Disabled로 두고, 그리고 현재 false죠. false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버튼의 캡션은 선택적으로 enable 혹은 disable 둘 중에 하나 나타나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클릭할 수 있고 disable 버튼을 클릭하면은 비활성 상태가 됐죠. 한번더 클릭하면은 enable 상태가 되고 다시 클릭하면 disable. 비활성 상태에서는 클릭하더라도 숫자가 더 이상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시 한번더좀 바꿔주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주느냐니까 여기 undo 버튼을 추가할 겁니다. undo와 reset 버튼. enable, disable 버튼은 뭐 그대로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undo와 reset 버튼 그리고 increase와 decrease 버튼. 총 4개 버튼입니다. increase, decrease, reset, undo. 앞에 세 개는 뭘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undo는 뭘 하는지 궁금하시죠? undo는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클릭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죠? 클릭해서 7로 바뀌었죠? undo 버튼을 누르게 되면 6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언두를 계속 누른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전 오토라는 건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언두하면 이전 제일 마지막 상태로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버튼이에요. 이렇게 increase, decrease, reset, undo 네 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진 이 클릭 숫자 클릭을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 개의 버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increment, decrement, reset.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구성하셨을 거예요. 버튼 세 개 구성을 했었죠. 여기에 이제 우리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undo라고 하는 버튼을 추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undo라는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런 previous value와 set previous value 해서 undo를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값을 하나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걸 previous value로 지정한 겁니다. 클릭을 할 때마다 increment를 할 때나 decrement를 할 때나 클릭한 값 이전에 여기 있던 값을 set previous value로 넣고 reset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reset의 경우에는 너를 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undo 펑션을 하나 두고 그 버튼에다 undo 펑션을 연결했죠. 그러면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undo라는 게 하나 undo 그렇죠? decrement, increment, reset 되는데 여기서 undo가 아직 안 먹히고 있죠. 그렇죠? undo에서 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불러면 될까요? 여기 저장되어 있던 얘를 불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셋 클릭했을 때 previous value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이제는 제대로 동작하는가 볼까요? undo 버튼 눌리가니까 이전 버튼으로 돌아왔죠. 다시 누르더라도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previous value 들어있는 값은 하나잖아요. 이미 딱 하나의 그 값만이 들어가 있죠. 이전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time travel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조금 이따 time travel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undo 버튼을 안 먹히게 된다면 이걸 비활성화 시켜 놓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비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요? increment, decrement 하다가 undo 했을 때 한 번 버튼 클릭하고 난 다음에는 이 버튼이 비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지금 이게 안 먹히고 있네요. set previous value에다가 null을 넣어주고 그죠? undo를 할 때마다 null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onClick이 disabled 버튼이 되도록 disabled property를 previous value 값에 반대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increment 활성 상태죠. 클릭하면은 비활성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신 코드를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reduce가 있었잖아요. use state 대신에 use reduce를 이용을 해서 이걸 reduce로 바꿔주는 거예요. use reduce를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듀스를 써서 이런 간단한 경우에는 리듀스를 쓰는 것이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간단한 것들은 그냥 스테이트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직을 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제 리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쓰는 적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부터 이제 이렇게 쓰고 있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쓸 겁니다. 리턴은 간단하게 굳이 div를 여기 넣고 여기도 div를 넣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놓는 것도 아주 괜찮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버튼을 넣습니다. onClick 해서 dispatch disabled state 세 가지 버튼과 그리고 state click 여기까지 뒀어요. dispatch를 보시니까 이전 에피소드에 봤던 모습과 그대로죠. 똑같죠. 동일합니다. 다른 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state dispatch reduce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reduce는 state와 action 그리고 스위치 문장을 씁니다. 이 정도 동일합니다. 케이스 가까이 케이스에 넣을 거예요. 리셋 케이스와 그리고 인크리멘트, 디크리멘트, 언두 가까이 케이스죠. 그렇죠? 리셋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인크리멘트, 디크리멘트, 언두, 디폴트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뭐 딸리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봤던 것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use reduce에서 reduce 펑션을 첫 번째 아규먼트 그게 요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펑션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펑션은
어디 있나요? 두 번째 펑션 지금은 두 번째 펑션이 없죠. 그냥 스테이트 첫 번째 이니셜 스테이트입니다.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되고 요 두 개를 받아서 스테이트와 디스패치. 디스패치는 액션을 받는 거죠. 타입에서 인크리먼트. 타입 인크리먼트에서 타입. 액션 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액션의 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각각이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조금 이전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러면 스테이트를 쓰지 않고 리듀스를 쓰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리듀스가 굉장히 편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 살펴볼 주제입니다.